2018년 아무도 본적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바로 평창올림픽 대중교통과 함께 2월이면 시작될 평창올림픽, 그곳을 찾아가기 위한 대여정, 올림픽을 보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갔다가 눈길에 차 막혀서 고생, 졸음운전에 고생, 주차장 찾다가 고생한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바로 경강선 KTX 개통.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마다, 강릉에서 서울역까지 20분에서 40분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아무튼 아주 많이 운행. 서울역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청량리역, 상봉역에서도 출발하니 편리하고 편안하게 골라타는 재미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KTX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무료 셔틀버스까지 준비가 쫙. 운전하는 고생 덜고 푹 자며 편안하게 평창까지. 철도와 도로 점검도 완벽, 버스 운전자 안전 교육까지 완벽하게 끝났으니 안전 두말하면 잔소리지. 또 하나, 대회 기간 동안 개최 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모두 무료라는 사실. 그리고 이건 고급 정보인데, 전라권, 경상권 관중들을 위해 정안과 선산휴게소에서 올림픽 개최지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다닌다는 거. 그래도 난 차를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분들, 이건 꼭 알아야 해. 지역 특성상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 월동 장비 준비는 필수. 강릉에선 타지역 차량 포함 차량 2부제를 실시하니 생각해보면 대중교통이 편하겠지.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과 함께 평창올림픽 화이팅! 아우, 서울역 가야겠다.